현장에서 모든 스태프와 배우님들 눈과 마음이 다치는 일 없게 무사히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연서 역할을 맡은 송채윤입니다. 21세기부터 뱀파이어들은 더 이상 인간의 피를 인간이 되고 싶은 100살 먹은 뱀파이어 역할입니다. 힘들어요. 위네피가 확실합니다. 일단 약간 겉바 속초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약간 차가우면서도 속은 여리고 약간 착한데 겉은 약간 티내지 않는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하면서 저는 저보다 약간 차가운 버전의 친구를 연기한다 생각을 했어요. 니가 생각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야. 개지루해. 너 계란은 말도 모르지? 열심히 할 테니까 부족한 거 있으면 바로 와있어. 해주세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김어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배역은 평범한 18살 고등학생, 소심하지만 귀여운 면이 있는 송머루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지만 연서와 같은 반이 되도록 자꾸 황홀한 꿈을 꾼다.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23살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4차원 느낌이면서도 내성적이면서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B형이 제일 내 스타일입니다. 한 68.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살짝 제가 4차원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족하겠지만 부족함 없이 최대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달달한 그놈에서 현재 역을 맡은 조은호입니다. 현재라는 인물은 한국에서 일어난 의문의 뱀파이어 살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된 교황청 소속 늑대인간입니다. 현재는 지금 연서와 머루가 있는 고등학교에서 매점에 위장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정 역을 맡은 윤다영이라고 합니다. 네. 자꾸 나 쳐다본다. 수정이는 좀 눈치는 좀 없지만 정말 매력적인 친구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없는? 좀 엉뚱하고 모든 남자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놈의 인기는 각오 ES라고 지겠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건데요. 오! 오지게 재밌는 달달한 그놈이 맞습니다. 저희 달달한 그놈 드라마 열심히 촬영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시청해주세요. 시청해주세요. 많이 봐주시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